저희 아프리카 차드의 현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이제 호수가 보이는, 호수라기보다는 굴물 웅덩이인데요. 비가 왔던 것이 이제 웅덩이에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웅덩이를 향해서 야생 코끼리, 소, 낙타, 염소, 양,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이곳에 와서 물을 먹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소들이 지금 여기서 다 목욕하고 물 마시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소들이 도하고 있는데 유목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쪽에는 또 양과 염소들이 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예, 2013년부터 시작된 학교고요. 예. Ça a commencé avec la classe de CP1 et ça fait trois classes. On s'est arrêté au niveau de CP1. Le Tchadien n'est pas comme le fidèle de Corien. 아, 우리 여기 차드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onc sauf c'est Dieu seul qui va transformer le cœur des gens à faire le travail.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Donc pour finir, au nom de l'école, au nom de l'église, au nom de moi comme le responsable, je vous remercie de votre visite.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학교 이름으로 또 제가 여기 책임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진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모래층이라서 물을 절대 마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점점 흩어져 보면은 이제 그 진흙이 사라지고 아주 고운 모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고운 모래가 나오게 되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사회자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더웠는지 그 물에 들어가서 씻고 있습니다. 씻고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귀한 물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파이프 간까지 다 심었고요. 이제 거기에 고운 자갈과 모래를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퍼붓던 물이 이제 압력에 의해서 다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펌프까지 다 심어 놓고 이제 부었던 물이 이제 다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 이제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 펌핑 작업이 때로는 하루가 걸릴 수 있고요. 때로는 몇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심고 그 위에 주변에 시멘트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성도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2016년 이 간판은 3월 15일 날 만들어져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 WPM에서 64번째 우물입니다. 주님사랑교회에서 안종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우물이 이 은혜초등학교에 귀하게 파졌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물이 에콜라 그라스테 모고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간판이 세워져 있고요. 우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시 버프. 자, 이 우물이 파진 거거든요. 자, 우물을 보시면 자, 우리 잘 볼 수 있고요.
주님사랑교회 안정성 목사님 그리고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프리카 차드 모고 지역의 은혜 초등학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에서 귀한 우물을 이곳에 파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이곳의 우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양식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물을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핑. 네, 물맛도 다른 데보다도 좋고요. 네, 녹물 냄새도 없고 철 냄새도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 우물이 이 학교 전반의 아이들에게 귀한 우물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인성 질환하고 그 다음에 이 우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멀리 한 수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까지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 일을 주님사랑교회가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이곳에 귀한 우물이 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학교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우물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통로가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안효성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